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시계는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단일 표준 시간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시간대는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두어 전 세계를 24개의 표준 시간대로 구분했습니다. 즉, 쉽게 보자면 표준 시간대는 낮과 밤을 만드는 지구의 자전을 감안한 경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표준 시간대가 경도에 따라 수직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경도 15도에 1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인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135도의 표준시가 설정되어 있어 영국 본토보다 9시간이 빠른 표준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시간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1972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표준시간대로 쓰이고 있는 협정 3개시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이전까지 쓰였었던 그리니치 표준시와 마찬가지로 UTC도 런던을 UTC 0으로 두어 전 세계 표준시간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 세계 각국의 송영을 포함하여 표준시간대가 많은 국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일광 전략 시간제를 의미하는 서머타임은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공동 9위 첫 번째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총 4개의 표준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멕시코의 표준 시간대는 1922년 당시 멕시코 알바로 오브레곤 대통령이 2개의 표준 시간대를 선포하며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 영토를 여러 위도에 걸쳐 있는 수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멕시코 영토는 의외로 많은 경도에 걸쳐 있습니다. 때문에 표준 시간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먼저 바하 캘리포르니아 주가 UTC-8시간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늦은 표준 시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하 캘리포르니아 수르주, 치아와주, 나야리트주, 시날로아주, 소노라주가 UTC-7시간의 표준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멕시코 대부분의 지역은 영국 본토보다 6시간 늦은 UTC-6시간의 표준 시간대를 갖고 있으며 유일하게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킨탄아로우주가 UTC-5시간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빠른 표준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9위 두 번째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총 4개의 표준 시간대를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표준 시간대는 영국 본토를 기준으로 5시간 늦은 UTC-5시간부터 2시간 늦은 UTC-2시간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UTC-5시간에는 브라질 북부 및 아마존 서쪽에 위치한 에이커주와 아마조나스주의 남서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면적으로 본다면 브라질 영토의 6% 정도 해당됩니다. 이어 UTC-4시간에는 마토그로소 주부터 아마조나스주 대부분의 지역이 속하는데 이 표준 시간대는 브라질 영토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TC-3시간은 브라질의 주요 표준 시간대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포함된 이 표준 시간대는 면적으로 브라질 영토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거의 대부분인 93%가 이 표준 시간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브라질에서 가장 빠른 표준 시간대인 UTC-2시간 표준 시간대에는 브라질 본토가 아닌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몇몇 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동 7위 첫 번째 국가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총 5개의 표준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날짜 변경성 부근에 위치한 터라 5개의 표준 시간대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자치정부 형태의 송령인 니우에는 영국 본토보다 11시간 늦은 UTC-11시간의 표준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고 UTC-10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송령인 쿡 아일랜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 날짜 변경선을 가로질러 뉴질랜드 본토가 영국 본토보다 12시간 빠른 UTC-12시간에 속해 있고 이보다 더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채텀 아일랜드가 UTC-12시간 45분, 한 술 더 떠 토킬라우는 UTC-13시간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른 표준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뉴질랜드의 표준 시간대는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느린 시간이 24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7위 두 번째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표준 시간대는 총 5개입니다. 유럽 북부 북해연안에 위치한 덴마크의 표준 시간대가 많다는 것에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송령인 그린란드와 페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는 많은 표준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영국 본토보다 4시간이 늦은 UTC-4시간에는 미국의 툴레 공군기지가 있는 그린란드 서부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UTC-3시간에는 남부와 서부 해안을 모두 포함하는 그린란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고 UTC-1시간에는 그린란드의 동부 해안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 동부의 투누와 또 다른 송령인 페로제도는
영국 본토와 동일한 UTC 0의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고 UTC 플러스 1시간은 덴마크 본토의 표준 시간대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6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표준 시간대는 총 6개입니다. 넓은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는 별도의 속령 없이 순수하게 본토의 표준 시간대로만 탑10에 랭크된 상태입니다. 영국보다 8시간 늦은 UTC-8시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UTC-7시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동부 일부와 엘버타주 그리고 북서부 지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UTC-6시간에는 매니토바주, 서스케츠원주, 온타리오주 일부 지역이 속해 있습니다. 그 밖에 UTC-5시간에는 쾌벡주 대부분과 온타리오주 동부 지역, UTC-4시간에는 레브라도 지역 대부분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주, 끝으로 UTC-3시간 30분에는 레브라도 남동부 지역과 뉴펀들랜드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표준 시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동 4위 첫 번째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총 9개의 표준 시간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표준 시간대의 기준인 영국은 본토가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속령 때문에 많은 표준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TC-8시간에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속령인 피케언 제도가 있고 UTC-5시간에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케이맨 제도와 터커스 케이커스 제도가 포함됩니다. UTC-4시간에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몬트세라트 등의 속령, UTC-3시간에는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켰던 남태평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 UTC-2시간에는 남대서양에 위치한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가 표준 시간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 UTC-0에는 영국 본토가 위치해 있고 본토 외에도 아프리카 서부에 가까운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부터 프랑스 북부 근처의 섬인 건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UTC 플러스 1시간에는 지브롤터, UTC 플러스 2시간에는 키프로스 남부에 위치한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UTC 플러스 6시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해 현재도 영토로 보유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로 유명한 영국령 인도양 지역이 속해 있습니다. 공동 4위 두 번째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총 9개의 표준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UTC 플러스 5시간에는 인도양 남부에 위치한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위치해 있고 UTC 플러스 6시간 반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500여 명의 코코스 제도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UTC 플러스 7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쪽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섬이 있으며 UTC 플러스 8시간부터 UTC 플러스 10시간에는 호주의 본토가 걸쳐 있습니다. 호주 본토는 UTC 플러스 8시간, UTC 플러스 8시간 45분, UTC 플러스 9시간 30분, UTC 플러스 10시간으로 표준 시간대가 나뉜 상태인데 보통 1시간의 간격으로 설정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머지만 보더라도 멜버른 시간대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기업들과 저녁에도 좀 더 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축구와 크리켓 선수들의 로비 때문에 1899년 5월 호주 중부 표준 시간대를 30분 앞당긴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UTC 플러스 10시간 30분에는 태평양에 위치한 속령인 로드 하우 섬, UTC 플러스 11시간에는 노퍽 섬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공동 2위 첫 번째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표준 시간대는 총 11개입니다. 미국의 표준 시간대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UTC-12시간부터 UTC 플러스 12시간까지 총 24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위치한 베이커 섬과 하울랜드 섬이 UTC-12시간으로 미국에서 가장 느린 가운데 UTC-11시간에는 태평양에 위치한 아메리칸 사모아 등의 섬들, UTC-10시간에는 하와이를 비롯해 베링해의 알루잔 열도 등이 해당됩니다. 이어 UTC-9시간에는 알래스카 대부분 지역, UTC-8시간부터 UTC-5시간까지는 미국 본토가 속해 있는데 미국 본토는 1시간 단위로 서부와 동부가 총 4시간의 표준 시간대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UTC-4시간에는 속령인 푸에르토리고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UTC 플러스 10시간에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UTC 플러스 12시간에는 웨이크 섬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공동 2위 두 번째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표준 시간대는 총 11개입니다. 순수하게 본토로만 봤을 때 러시아가 가장 많은 표준 시간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UTC 플러스 2시간의 칼리닌 그라드를 제외하고 10개의 표준 시간대가 본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UTC 플러스 3시간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위치해 있고 그 밖에
UTC 플러스 4시간부터 UTC 플러스 12시간까지 사마라 시간대, 예카테린부르크 시간대, 블라디보스토크 시간대, 캄차카 시간대 등으로 1시간 단위의 표준 시간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표준 시간대가 가장 많은 국가 1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표준 시간대는 총 12개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도 앞선 영국과 비슷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속령 때문에 가장 많은 표준 시간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UTC-10시간에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소시에테 제도 등이 포함됐고 UTC-9시간 30분에는 남태평양 중부 마르키즈 제도, UTC-9시간에는 남태평양의 갬비어 제도, UTC-8시간에는 동태평양의 클리퍼턴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 UTC-4시간에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과둘루프주를 비롯한 주변 섬들, UTC-3시간에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프랑스령 기아나와 캐나다 남동부 뉴펀들랜드 섬 부근에 위치한 생피에르 앤드 미클롱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UTC 플러스 1시간은 프랑스 본토가 해당되고 UTC 플러스 3시간에는 마다가스카르 북서쪽에 위치한 마요트 섬 외 인도양의 섬들, UTC 플러스 4시간에는 동아프리카의 레위니옹 섬, UTC 플러스 5시간에는 인도양 남부의 케르겔렌 제도, UTC 플러스 10시간에는 남극 지역의 아델리랜드, UTC 플러스 11시간에는 남서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끝으로 UTC 플러스 12시간에는 윌르스 푸트나가 프랑스의 표준 시간대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